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정보는 신체 훈련입니다. 전에 촬영했던 신체 훈련과 다른 걸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꿀팁은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 타바타 운동 들어보셨죠? 제가 그 중에서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동작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매끄럽지 않네요.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 타바타 운동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꿀팁 정보이죠. 네, 요걸로 통해서 좀더 뭐라 그럴까? 집에서 할수 있을 만한 것들로 위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는 걸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다면 계속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겠죠? 안 그럴까요? 자, 우선은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연기적으로 도움이 될까? 더하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해봐서 동작을 정했습니다. 우선 해보세요. 오케이? 역광이라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것만 참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타바타 운동을 추천했고요. 뭐 자막에다가 자세하게 어떤 운동 이름인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애니멀 운동 중에 사이드킥과 프론트킥을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멀 운동인데요. 요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우선은 전신 운동이 다 되고요. 플러스 코어도 되고 전신이 다 근육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전신 운동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알려드릴게요. 애니멀 운동. 뭐 굳이 애니멀 운동인데 뭐라고 이렇게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애니멀 뭔지 아시죠? 애니멀. 그럼 자세는 약간 OTL 같은 느낌으로 자세를 취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무릎이 한 1, 2cm 정도 뛰어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자세는 이렇게 오른발이 왼쪽 공간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자, 됐다. 그럼 반대로 똑같이. 그리고 발은 포인트, 포인.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포인트란다. 포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세를, 뭐, 난 잘, 이거 하다가 어느 정도, 뭐, 난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는 걸 추천할게요. 자, 어떻게? 우선 기본 자세 이 정도 만들어 놓고, 1번, 2번, 다시 1번, 반대쪽 2번. 오케이. 정확하게 이 자세 만든 다음에 하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킥. 프론트 킥이 말 그대로 똑같아요. 뭐 프론트 킥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영어니까. 프론트 킥은 앞에 자세랑 비슷해요. 자, 정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세를 만든 다음에 한 발 나가고 이 공간에 다리를 넣고 손은 이렇게 하고 발은 포인. 똑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반대. 오케이. 하나. 둘. 자, 전에 있던 거랑 똑같이 자세를 정확하게 하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하고 잡고, 하고 잡고, 오케이? 한번 더 해볼게요. 전에 영상 찍었던 말 있잖아요. 이걸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근육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자세를 통해서 어디가 힘이 들어가고 어디가 긴장이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꿀팁 정보니까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아자, 아자, 아자. 그리고 제가 또 말을 또 까먹었네요. 좋아요, 구독, 굳이 말안 해도 아시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티!